123, 123. 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입니다. 하여튼 페이트 그 스테이 나이트라고 하나요? 아,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으로 잘 알진 않아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고, 아, 유명한 뭐죠? 소설책인가요? 어쨌든 그건 되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네, 유명한 거고. 새로 이렇게 게임이 나왔다고 광고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되게 짧게 걸렸어요. 보통 이런 게임 오래 걸리는데. 아, 바로 시작하네요. 염기 서열, 인간 게놈으로 확인, 염기 속성, 신성 충립.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인리 계속 보장 기간 칼레아. 지문 인식, 음성 인식, 유전자 인식 완료, 마술 회로 측정 완료했습니다. 등용명이 일치하면 당신 영장류 이런 걸 확인합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가 이깁니다. 밑도 끝없이 설명도 없이 이런 게 나오는데, 아, 수속 마치려면 3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시는 동안 모의 전투를 즐겨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다운로드 로딩을 받나 보다. 레귤레이션 시니어스 계약 서먼트 세이버 랜스 아처. 기록되지 않은 자유롭게 즐겨라. 영영 소환 시스템 페이트를 시작합니다. 170쪽 동안 마스터로서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빕니다. 서번트별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질서, 중립, 선, 혼돈, 악. 성격에 따라서 약간 상성 같은 게 있나 보네요. 가위바위보처럼. 아까 3명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 보니까 진영을 짜서 싸우는 게임 같습니다. 이렇게 상성도 있네요. 상성이 아니라 뭔가 직업 같은 게 있는데. 가상 모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어택 버튼을 누르면은 서번트에게 전주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커맨드 카드를 3장 선택하세요. 선택한 카드를 한번더 터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장 선택하라 그래도 3장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뭔가. 광고 나온 거에 비해서. 플래시 게임 같기도 하고. 아, 저기 두 배속 그런 거 없나? 아. 커맨드 카드는 매 턴마다 5장씩 랜덤하게 생성됩니다.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보너스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 랜덤하게 5장씩 해서 3장의 같은 서번트를 사용하면 추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뭐 때리거나 뭐 찌르는 거뭐 그런 건가?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특수 공격이 하나 추가된다. 하나가 3면탈 때리면은 아 이렇게. 되게 많이 때리네요. 콤보 개념이 있는데 같은 동료랑 이렇게 연동해서 콤보를 넣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주는 카드 내에서 하나를 세번 치게 되면은 콤보가 나오게 된다 그럽니다. 이제 더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카드를 나타낸다. 특별한 카드도 있다. 같은 색의 세 장을 선택하면 체인 효과가 생깁니다. 아, 다른 캐릭터여도 색깔을 맞추면은 체인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건 약간 다른데? 그래도 화면은 이렇게 크게 돼서 다행이다. 짧게 뭐 길게 돼 있으면은 송출화면에서 양쪽이 비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아, 각 체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퀵은 다음 턴에 크리티컬 확률 증가, 현재 공격력 증가, 그리고 현재 MP 획득량 증가라고 되네요. 난 공격력 증가가 좋을 것 같은데. 버스터로 첫 번째 카드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 선택한 카드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커맨드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아, 이거는 공격 종류에 따른 콤보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으로. 이거는 캐릭터가 같으니까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20% 20%. 일단은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명이 여러 번 때리는 걸로. 엑스트라 어택이라고 써 있는 건가? 훈련용 골렘이라 그런지 오래 때려야 되네요. 이 MP가 모이면 필살기 같은 거 쓰는 거겠죠? 레벨이 다 있네. 세이버가 50이고 랜서가 48, 그리고 아처가 35. 첫 번째 선택한 카드에 따른 다음 턴에
첫 번째 선택한 거에 따라 갈린다는 건가? 서번트의 MP가 100이 되면 필살기인 보호 카드가 나타납니다. 약속 승리의 검을 선택을 하세요. 지금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아, 위에 뜨는구나. 먼저 선택을 하고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필살기를 쓸 수 있다. 차지 100%를 사용해서 오 센데?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아 몇 부째지? 4부째인가? 그렇네. 모바일 게임 되게 많이 하네. 이거 선택하라고? 뭐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걸로 하자. 갑자기 현대로 온 거 같은데. 아침도 아니고 밤이 아니니까 일어나세요, 선배. 미연씨인가? 여기가 어딘지 물어봐야겠죠, 일단. 쉬운 질문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면 게이트 중앙 관리실로 가는 통로가 보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칼데아 정면 게이트 앞입니다. 휴식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통로에 주무신 이유가 궁금하다. 내가 여기 자고 있었어? 이게 마스코트 캐릭터인가 보네. 뭔가 마스코트 캐릭터 치고는 자세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포우시입니다. 아, 자유로이 선택 산책을 자유로이 산책할 특권을 가진 생물이지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곳인가 보네요. 처음 보는 동물인데 뭔 동물인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아무 말 없이 이동하면 안 된다고. 오늘 배치는 신참이다. 레프 라이놀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기술자 중 한 명이지. 네 이름 뭐지? 성별 선택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름? 내 이름으로 하지 뭐. 아! 아이고, 치기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아, 자, 가죠. 48명의 작성자 중 한 사람이란 말인가? 자라서 환영한다. 일반 공모를 통해 온 모양인데 훈련 기간 어느 정도지? 1년, 반년 아니면 짧게 3개월. 훈련을 하면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네요. 솔직하게 훈련 안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초심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튜토리얼 같은 걸 해줄라나 본데. 아... 1번을 비관하지 마. 이번 미션에 너희들 모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려온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받은 거 아니야. 명문 38명, 일반인 10명, 48명 마스터 오브를 모였어. 축하할 만한 일이야. 2017년 영자 다이브가 가능한 적성자 전부를 칼다에 모을 수 있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마슈나 나에게 언제든지 물어. 그러고 보니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답지 않은데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근데 왜 선배야? 영자 다이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내 부담을 준다.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표층 의식이 각성하지 않은 채로 게이트를 통해 입장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거겠지. 일종의 몽류 상태야. 그리고 도버킴 군이 바닥에 쓰러진 걸 마슈가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는 거지. 이무실로 데려다주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글씨만 잔뜩 나오냐. 설명회 들어가면 설명을 받는 거고 소장님을 만나면 그냥 진행하는 거겠죠. 일단 설명회로 가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보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 신참들에게 첫 인사를 하는 셈이지. 소장님은 사소한 실수로 용납 못하거든. 오늘 지각했다간 1년은 괴로울 거야.
5분 뒤에 중앙 관제실로 설명회 시작할 거야. 이 통로를 쭉 가면 돼. 서두르라고. 별로 넘어갈 때 왜 그러지? 좋아요. 약간 좀 글이 많고 캐릭터에 뭐 성격 같은 거라던가 뭐 의미가 있는 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은 해볼까? 왜 선배라 부르는지? 마슈 너 나이 때 인간 전부 선배다. 어째서 이 친구가 선배지? 가장 인간답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뭔가 나쁜 놈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눈썹이 기분 나쁘게 생겨서 나쁜 놈 같은데. 소장님 저도 밉보이겠지. 이 상황에서 운을 하늘에 맡기고 일단 부딪혀보는 거야. 그러면 같이 호라이굴에 들어가볼까? 복장마 계속 만나다 보면 애교가 있는 사람이거든. 중앙 관제실입니다. 선배의 번호는 한자수니까 맨 앞줄이네요. 번호가 낯빛이 안 좋아 보인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멍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프다 그래서 신경 써주겠지. 졸리다 그러면 무시당하겠지? 휴즈인가 본데 의무실에 볼 쳐다드리고 싶지만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네요. 예정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전원에다 모인 것 같군요. 선생님 같은 사람인가 본데. 특무인간 칼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장인 올가마리 아니무스피어라고 합니다. 올가마리 아니무스피어요? 이름을 뭐 저따위 지었네. 올가마리야. 생선이냐? 여러분 각국에 선발된 우리가 찾는 희귀한 뭐야? 근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렘수면 상태였다고 할까요? 소장님의 딱이 한 방에 잠에서 깨어나가서 다행입니다. 제외됐다. 뭐 예지몽 같은 걸 꾼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이제 잔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 얼굴에 뛰어들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내 선택지로. 위험하다고 해야겠죠? 늘 있는 일이니 문제는 없다. 그니까 익숙하구나. 뭔가 좀 좋은 사람한테만 달려든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마스코트 캐릭터 같은 거면 좀 앉는 자세라던가 그런 거 있지 않나? 너무 대각선을 이렇게 세워놨어. 인간을 라이벌로 보는 다람쥐 같은 생물이 존재해도 괜찮은 걸까요? 나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말이 없네. 내일은 다 잊어버리겠지. 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선배가 쓰일 방이에요. 고마워. 일단 마음 놓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인 10명 중에 하나고. 룸메이트가 있나보네. 이렇게 차고 있네 의사처럼. 빈방이라고 내 농땡이 피우는 거. 너 뭐야? 의사다? 의료부문 최고 책임자인 로마니의 아키마니아. 어째서인지 다들 나를 닥터 로망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음하기 편하니 너도 편하게 로망이라고 불러. 실제로 로망이라는 발음은 꽤 괜찮지. 멋지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달콤하면서도 어설픈 듯한 느낌도 들고. 한번 뵙겠습니다. 라고. 여기 글이 이렇게 많아 진짜. 얘가 최고 책임자인데도 얘를 모르나 보네요. 지금 처음 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과자를 주마. 무시를 당했다. 상황 파악했어. 신참이고 소장이 불벼락 맞았다는 거지. 따귀를 맞아서 야단 맞고 대기 중이었거든.
레이시프트 실험이 시작되는 거 알고 있지? 칼데아의 모든 스태프가 그 현장에 동원됐어. 퍼스트 미션에서 제외됐다는 게 그 실험에 대한 건가 보네요. 나는 건강관리가 주 업무야. 아마 무슨 미션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얘가 일반 10명 중에 들어온 거니까 일단은 48명이고 38명이고 38명한테 뭐 문제가 생겨서 약간 우리 보결 예비군 같은 위치에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영자강체에 들어가 마을서는 바이탈 체크는 기계 쪽에서 정확하고 말이지. 로마니에 있으면 현장 분위기가 해이해진다고 하면서 소장님 쫓아내서 이 방을 혼자 소라져 있던 거야. 우처가 상황에 나이가 찾아준 거야. 이 쪽에서 만나 부처, 외톨이, 문자 친구랑 이럴 때 하는 말이지. 아, 친하게 지내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생겼다니 아, 나도 덕 좀 보자. 이게 말 많은 애랑 친해지면은 앞으로 게임 길어지기 때문에 6천미터 설산에서 만든 지하 공방이며 잠시 후 레이 시프트가 시작된다. 레프? 만일 대비해 이쪽으로 와주지 않겠나. A팀 상태는 완벽하죠. B팀이나 다른 팀에 속한 익숙치 않은 인원이 약간의 변조가 보여. 아무도 불안감 때문이겠지. 코피나네 코피스나 마찬가지니까. 마취해주러 갈까? 2분이면 도착할 모양이다. 의무실 아니지? 5분은 걸릴텐데 늦는 것 쪽으로 넘어가 주겠지. A팀 문제없다고 했으니. 방금 전 그 남자가 레프 라이놀리라고 해. 의사 천체를? 의사 천체를 관측하는 망. 칼데아라는 게 의사 천체라는 뜻인가 보네요. 근미래 관측 렌즈 시바를 만든 기술 마술사야. 시바는 칼데아스 관측뿐만이 아니라 이 시설의 내부에 거의 전국을 감시하고 있는 비추 모니터이기도 해. 참고로 레이시프트의 중추를 담당하는 소환미의 환기 시스템은 구축한 사람이 전 소장님이야. 전 소장님. 그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 의사 영자 연산기 쉽게 말해 슈퍼컴퓨터지. 그걸 제공하는 것이 아틀라스 1이고 이 미션은 이렇게 수많은 재능들이 집결 진행하고 있어. 나처럼 평범한 의사가 입회해봤자 아무런 영향도 없겠지만 부르면 가야지. 이야기 상대해줘서 고마워. 일이 끝나면 의무실에서 케이크 정도 대접할게. 아, 사건이 터졌죠. 아, 긴급사태 발생. 중앙발전소 중앙간제실 및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앙구역 적벽이 90초 후에 폐쇄됩니다. 직원은 신속히 J게이트로 대피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중앙발전소 및 중앙 폭발음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모니터 간제실 보여. 다들 무사한가? 아, 이거 이벤트 한번 넘어오는데 여태까지 걸린 거야? 아, 끔찍하네. 대피해. 나는 간제실로 가야겠어. 해도 될 거야. 이제 너만이라도 밖으로 피해. 구하러 가죠. 그래,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택지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대화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뭘 선택하던 결과는 같는데 약간 대사 같은 거 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이 반대잖아. 제이게이트는 저쪽이라니까. 아, 격불 폐쇄되기 전에 꼭 돌아가야 돼. 위험 현장으로 갑니다. 아, 무사한 건 칼데아스 뿐이야. 이거 폭발한 기점인 것 같아. 이건 사고가 아닌 인지적인 파괴 공작이야. 어나운스 A. A팀이라는 거 보니까 그 A팀이 무사하다 그런 그 팀인가 보네요. 동력부 정지를 확인. 발전력 부족합니다. 예비 전원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수동으로 전화해주세요. 안정적이란 A팀이니까 에이스, 그러니까 제일 쓸만한들이 전멸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직원은 신속히 지하에 있는 발전소에 갈 거야. 갈리에 불이 꺼지게 만들 순 없어. 너는 어서 돌아가도록 해. 아슬아슬 좀 듣지 않을 거야. 곧장 가라. 최종 단계 좌표서력 2004년 1분. 라플라스 전이보 성립. 특이점의 인자 추가 공간 확보. 프로그램 뭐 미스터 최종 조감 뭐 이게 써있는데 저는 남겠습니다.
아, 뭐, 내 생각에는 나가봤자 붙잡혀서 끌려갈 거예요. 좋아요. 아, 구해주죠. 어서 피하세요. 다 죽었다면서 얘는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멀쩡하지 않지만. 아니, 게임 퀄리티 상태가. 아, 관측 스태프의 경고. 칼데아스는 상태 변화 시작했습니다. 어나운스 피. 아, 이거 상관없는 거구나. 미래 관측 데이터를 한다. 근 미래 100년까지는 지구에서 인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빨개 변해버렸다. 아니, 그것보다 100년 안에는 뭐 인류가 멸망한다는. 같이 있게 됐네? 미스터 바이탈이 기준치 미달입니다. 레이시프트 정원의 미달입니다. 주변 마스터 검색 중 발견했습니다. 주변 마스터.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땜빵으로 들어간다. 자, 가자 빨리. 좋아. 이렇게 해서 보결 요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뭐 직장 같은 거면 어떻게든 보면 이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염상 오염도 슈유키 특이점 F. 오, 뭐 잘 만들었는데. 탐소 진행하려면은 넥스트로 표시된 지역을 터치하세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다는 조리이네요. 친절해. 오, 갑자기 뭐가 잘 나오는데. 이 울음소리는 마스터 일어나주세요. 마스터라고 합니다. 뭐야 이게. 죽게 될 거예요. 혼란스럽다. 주변을 봐달라. 적정 생물로 판단합니다. 내려줘서 선배와 둘이서 이 세계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저 마슈가 이게 뭐 히로인 같은 건가 보네요. 근데 이거 여자 캐릭터로 설정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똑같이 여자 캐릭터 나오나? 안 그러고 의사가 나오나? 스켈레톤 레벨은 1. 전투 시작합니다. 어택 커맨드를 눌러서 선택을 하세요. 카드가 두 장밖에 없네? 방패 같은 걸로 전투를 하네요. 이렇게 뭐 모아서 진행하는 형식 같은데 스토리를 잘 짜놨네요. 지금까지 하여튼 모바일 게임은 그냥 전투만 위주로 했는데 스킬이 발동한다. 아군 한 명을 무적 상태로 해서 1초 동안 MP 증가. 무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네요. 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적인 거죠. 어택을 해서 이걸 합니다. 아, 드디어 나왔다. 같은 캐릭터가 세 번 때리기 때문에 추억 온기 들어가죠. 아, 이거 데미지가 오버돼도 그냥 때리는구나. 아, 무조건 추억 온기 들어가니까 오히려 한 마리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한 마리 두 마리만. 어, 두 마리면 거의 확정 아닌가? 좋아요. 한번 터치해달라. 이렇게 1레벨인데 경험치가 이렇게. 자, 몰라, 한번 이기면은 올라가지 않나? 아, 뭐 만개 만천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뭐 처음 하는 사람이라서 이벤트를 주는 것 같고. 방금 노래 버벅였죠. 하, 불안하다. 나도 불안하다. 뱃속이 아프거나 복부가 이제 묵직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이거 뭐였어? 이제는 물론이고 저희들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특이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게임 시작할 때 마법사라던가 이상한 코드 얘기했으니까. 아, 연결됐네. 칼리아 간식 잘 들려. 마슈 키리에라이트입니다. 뭐 현대시대 배경으로 마법사 같은 거 나오나 보네요.
저도 기초적인 내용은 들어뒀기 때문에. 동반자는 한 명이다. 모두 양호하고 정식 조사도 등록을 해달라. 코핀 더미도 용케 의미소주 견뎌냈어. 정말 반가운 소식이야. 네가 보내서 기쁘긴 한데 옷차림 어떻게 된 거야? 변신한 모습이다. 칼리아의 제복 차림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아까 임이라는 게 죽어있나 보네. 죽어서 뭐 정신 같은 게 갔나 보네. 이게 전부 향상됐어. 이 정도의 인간이라기보다 서번트 그 자체입니다. 경위에 따라 기억나지 않지만 융합돼서 목숨을 건진 것 같다. 이게 그 스테이나이트가 무슨 서바이벌 같은 걸 해서 이게 서바이벌에서 우승하면은 아이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밖에 이렇게 뭐 소환을 해서 걔네를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걸로 알아요. 서번트가 그 소환수 같은 개념인 걸로 압니다. 마스터는 그 주인이고 폭발로 마스터를 잃고 소멸될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소멸 직전에 그 서번트는 저에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영령으로서 능력과 복을 넘긴 대신 특이점을 제거해달라고. 데미 서번트 여섯 번째 실험이지. 네 안에 명령 의식은 있는 거야. 저에게 능력을 받게 소멸했습니다. 진명을 밝히지 않고 수로 어떤 영령인지 제가 손에 넣은 무기가 어떤 복인지 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진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네가 소환하는 게 그냥 막 사람을 막 만들어 소환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람을 소환해서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이 뭐 역사에 어떤 사람이면은 무기를 쓴다던가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이야. 소환된 서번트가 모두 협조적인 것만 아니니까. 마슈의 서번트가 되었다면 얘기가 다르지. 전면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어. 시프트는 너뿐인 것 같다. 미안해.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식 루트로, 여기 회사 루트로 들어온 사람은 나한 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마슈라는 인체 최강, 인류 최강 병기가. 그런 존재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드는 아군이지만 동시에 약점도 있다. 마력 공급에 되는 인간, 마스터가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야. 현재 데이터를 분석 중인데, 그것에 의하면은, 마슈는 너의 사형마로 성립하고 있어. 지금 네가 주인이야. 네가 처음부터 계약한 영령은 바로 마슈라는 거지. 너는 마스터와 서번트에 대한 설명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잘됐어. 이참에 설명을 해줄게. 이번 미션에서 새로운 실험이 두 가지 있는데. 통신 누적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예비 전원 전환 직후라. 시바의 출력이 불안정한 모양이 어쩔 수 없이. 설명 나중에 할게. 떨어진 곳에 영매 강한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조심히 잘 살아남으라는 거죠. 끊겨버렸습니다. 정 중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큐큐도 같이 왔고요. 얘가 왔다는 거를 보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하네. 내가 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데 플레이어는 모르는데 옆에다 가로치고 설명으로 이게 대사가 뜨는 게 아닌데 캐릭터 안다고 해요. 성정석을 한개 획득했다. 별사탄 같은 거 하나 주네요. 가죠. 저게 이 게임 화폐가 아닐까요? 스톤 같은 개념, 뭐 스톤이라던가 루비 같은 개념으로. 아까 루비 같은 거 11,000원 준거 그거 돈 같은 거 같고 아닌가? 아 너무 많이 줘서 아 모르겠다. 아 평범한 지방 도시고 2004년에 재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을 텐데 대기 중에 마력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마치 고대 지구와 같은 불길하다. 이 스테이지로 넘어왔으니까 전투하는 거겠죠. 소장님이네요. 올가미. 이게 A팀이 이게 박살나서 다 죽고 넘어왔던 걸로 나왔었는데, 그럼 그 A 거기에 있었나 보네, 소장님이. 아, 두 개. 싸우는 건한 명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마스터 스킬이 뭐야? 이게 뭔데?
아군 한 명 HP를 크게 회복한다. 아, 내가 스킬 써주는 거 이건 뭔데?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거는 한 마리 상대니까 그냥 이거 엑스트라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 엑스트라 어떻게 하면? 아, 좋아. 아, 이거 좋은데? 여러 마리 하면 오히려 좀 섞일 것 같고, 다섯 장밖에 안 나오니까 한두 마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무슨 콤보 연결되는 것보다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좀 많이 때리잖아요. 위치를 타겟을 바꿀 수 있다. 아, 뒤에 있어도 무시하고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갑니다. 스타일 특수에 따라서. 이게 스타네. 스타가 맞나? 크리스탈? 자. 오늘 좀 목이 좀 안 좋은데. 코인맹이 소리도 나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다들 늦지 않습니까? 날씨 추운데 여러분 다 몸 조심하시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많이 주나 보네요. 저기 어디다 쓰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준다면은 좋은 거겠지. 자, 이렇게 전투는 순식간에 끝나고 대화를 하루 종일 하게 되죠. 아, 종료했습니다. 다친 데 없습니까? 얘는 상황을 그냥 바로 파악을 하네요. 높은 사람이라서. 이게 원래 성공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성공을 했다고. 그리고 난 지각한 사람. 일류만에서 뿐인데 왜 보결이 됐냐고. 너 같은 거 안 된다고. 뭐라고 할까? 아니야. 화내자. 화내! 아, 얘가 화내는 거야? 화도 대신 내주고 편하다, 야. 그니까, 다 죽은 걸 얘는 모르는 거야? 아. 없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나하고 네 옆에 있는 녀석만 일로 온 것 같다. 살아남은 이유. 소거법. 고통처럼 나도 너도 이 녀석도 코핀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이게 뭐 캡슐가스에 넣어놨는데 거기 들어간 애들은 다 죽었고 안 들어가서 외부에 있던 애들은 다 살아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맨몸으로 하면 격감되지만 제로가 되는 건 아니야. 95% 밑돌면 자동으로 전원이 내려가지. 다른 사람들은 AC포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곳에 있는 우리뿐이야. 다른 애들이 죽은 거를 아는지 아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원이 내려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 칭찬하지 말고 좀 까야겠다. 너무 건방지다. 긴급사태이므로 계약을 인정합니다. 아,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베이스 캠프 세워야 된다. 영맥의 터미널, 마력이 보이는 장소로 가야 돼. 이 도시의 경우에는 이 지점입니다. 레이 포인트가 소중히 발밑으로 보고됩니다. 왜 이렇게 지치는 거야? 아, 무게 손을 대는 건 무섭지만 말이야. 그렇게 괜찮아, 그렇게. 좋아요. 얘는 내가 명령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 본데. 통진.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NPC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의사랑 서장이랑 이게 코스프레 한 애랑 내 주인공 캐릭터랑 그 연두색 모자 쓰고 눈썹 이상하네. 걔가 악당 맞나 보네. 스스로도 이 역할에 안 맞나 지적하고 있으니 인재가 없습니다. 정규 스텝 저를 포함해 20명도 안 되고 작전지휘를 맡고 있는 건 저보다 계급이 높은 생존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 뭐 전멸한 거네 그럼? 아, 땡땡이 쳐서 한 거네. 코피는 어떻게 됐나요? 47명 전원이 위독하고. 아, 보결 멤버의 47명까지. 아, 뺨 맞은 나만 빠진 거고 다 들어갔어? 보결까지? 아, 생존이 우선이다.
의사하면서 여태까지 그러면 내버려두고 있던 거야? 소자의 책임지게 되는 임명을 우선시한 거군요. 나중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으니까 목숨과도 짊어질 수가 없다. 래프가 있었다면 보고 이상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기고 좀 나중에 이게 요약을 하죠. 기능이 우선이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레이 시프팅 기능을 복구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왠지 좀 안전한 것 같으니까. 하지만 조사랑은 나랑 쟤랑 둘이서 여기 혼자 있는 게더 위험하지 않나? 발견하기만 하면 그 편해도 좋겠네. 권투를 빕니다. 아휴, 내 말문을 틀어막네. 구조를 기다린다는 방안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탐색을 하고 와라. 우리 상사가 시키면 해야죠. 또 별사탕 하나? 이게 뭐야? 소환.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소환을 합니다. 무료로 획득한 것을 먼저 소비하게 된다. 좋아요. 분류가 돼 있나 보네. 무료석이랑 유료랑. 그러면 유료로밖에 못 사는 아이템도 있다는 것 같은데. 아, 장비템 같은 거 나오는구나. 나왔다. 이렇게 쓱 사라져? 로믈로스. 오, 이거 쎄 보인다. 근데 뭘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샴상눈인가요? 슈발리에 레옹. 장비도 나오네. 장비 이거 표시가 안 되었던 것 같긴 한데. 별 3개, 4개짜리 2명이네. 4개짜리로 해야겠다. 조합 같은 것도 있나? 설마 얘네 자기 소개를 다 들어야 돼? 쟤 조조에서 온애 같은데. 좋아요. 자, 소환을 했고, 이제 편성에 들어가겠죠. 편성할 걸 터치하세요. 이거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주는 건가? 개념 예장을 장식해 주세요. 이게 뭔 소리죠? 아, 이게 장비템이야? 4개짜리가? 결정. 결정. 일단 그럼 두 마리로만 가죠. 네, 두 마리로 가라고 나오니까. 선물석도 있네. 도와줄 서브트 선택해 보세요. 서브트를 받으면 친구 포인트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거 선택하라는 게 유저 선택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야? 레벨 이 상한이 써 있고 이게 현재 레벨 몇인지 굳이 뭐 4단계면은 높지 않아도 다 깨줄 것 같은데? 얘가 세 보니까 얘로 해야지. 지금 격투 게임에 나오는 애 같은데? 또냐? 난 딱히 할말 없는데. 없어. 관절이 있었던 일. 잔거 아니라 기절한 걸로 쳐주면 되잖아. 내가 자기 전까지 얘기가 있었고, 래프한테. 얘 이름이 래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자서 지금 딱을 때린 거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설명이니까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거. 자, 스킵을 해야 되나? 음냐 음냐. 예. 네. 기부 산속에 찾아왔는데 절대 복종이라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 신입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아, 물 좀 마셔야겠다. 합동 못하겠으면 떠나라. 교통편은 없지만. 야, 미쳤네. 그래서 함부로 어디 들어가면 안 돼. 방구석 있는 게 최고야. 나도 멀리서 첫 근무할 때 출근을 했는데 돌아오는데 막차가 끊어져가지고 귀가 못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대강은 대사 선택지가 비슷비슷한데 뭘. 아, 좋아 좋아 좋아.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 밖에 막 폭발하고 난리 났으면은 얘가 이게 의식만 온 건지 몸이 통째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도 막 설산 6000m 밑에서 막 폭탄 테러 나고 이 난리 나면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이 뭐 이렇게 생겼냐? 아, 이 금색으로 돼 있는 애들 센 건가 보다. 마스터 스킬 좀 한번 써보죠. 결정. 아, 이렇게 얘 한번 줘보자. 얘한테 때리게 하겠습니다. A를 해야 되나? 콤보를 해서? 전체 MP가 상승. 두 번 치고, 얘가 세네, 디디, 확실히. 등급치 훨씬 좋고. 이런 류 게임은 스토리에 나오는 애가 약하더라고요. 자. 아, 두 개야? 아, 저 이상하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하죠. 세네들로만. 어우, 야, 데미지가. 이게 두 번 때리는 거 아니야? 한 마리 두 번 때리는 걸로. 아, 바꿔서 때려야 맞는구나, 그럼. 굳이 세게 안 해도? 한두 점이면 작겠네요. 데미지가. 인연이란 호감도를 의미합니다. 레벨 오를수록 새로운 정보 음성이 추가됩니다. 미연시죠? 레벨업. AP 최대치. 친구 수. 내 레벨이 올라가면 친구가 늘어나는 거야? 하, 기묘하다. 돈도 막 주고. 신청 안 합니다. 친구 수가 10개에서 시작을 하네요. 보통 게임이 50개, 100개 정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남은 이야기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졸립지? 아, 어쩔 수 없네. 자, 이거 길게 할 예정이 없었는데. 이거 스킵하면 어떻게 될까? 아, 해! 아, 됐다. 아, 좋아. 이제 뭐 선물도 보고. 이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레벨 80? 이게 뭐야? 아, 몰라. 얘는 캐릭터 주나 보네. 별 4개짜리다. 얘 대사 치는구나. 세이버 릴리. 그렇다고 합니다. 자, 빨리 아이템 받고. 자. 아, 다음 건 눌러보죠, 그래도. 어떻게. 제갈량이 있네? 그, 삼국지 제갈량 얘기하는 건가, 이거? 이거 넘기자.
그럼 이렇게 넘기면은 스토리 같은 거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일단 전투시킵니다. 제갈량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아, 제갈량은 서양 대검을 쓰는구나. 아, 제갈량이 얘 이름이 아니라 얘 이름은 이 지크프리트고 유저 이름이 제갈량이라고? 아, 그렇구나. 다른 걸 해야지 하나씩 잡겠죠? 얘를 한대 때리고 얘를 두대 때리면은 제거하고 얘가 쳐서 됐네요.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전 빨리 두 배속 없어? 있었잖아 두 배속 어디 갔어? 어디서 숨겨놨어? 세 마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저기 제거는 안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하자. 콤보 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먼저 얘를 못 잡네요. 아, 좀 조정해서 할 걸. 두 마리 잡았을 텐데. 딱히 뭐 같은 색깔로 했다고 해서 그다지 뭐 없는 것 같은데. 대웅이야 이름이? 한국인인가? 이름이 왜 저러냐?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잡겠죠? 스켈레톤 씨. 스켈레톤이 많이 나오네요. 그 데미지가 엄청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게임 이거 이둘다 레벨 1이구나. 이제 뭐 써보자. 보구가 있을 수 있는 거요? 아직 포인트가 안 돼서 안쓸것 같은데. 이렇게 드롭 플러스 두 개는 이게 드롭된다는 거겠죠?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가는 아이템이. 뭔가 이거 킨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전투를 좀 알아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에이, 더 넘기고 빨리. 자, 그럼 아, 약간 좀 지치네요. 예, 이렇게 해서 페이트 크로스 오더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약간 특이하죠? 예. 대화창이 많이 있고, 스토리 위주로 진행하는 게임 같아요. 이런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부드럽게 화면도 변하면서, 보면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죠? 성의도 있어 보이고, 대화도 많이 출력되고, 스토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이니까, 광고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즐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특이점 F가 뭐 F랭크 뭐 그런 건가? 어찌됐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뿅!